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에 당장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칫 비상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냉방용품 사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더워진 것 같고요. 저녁마다 에어컨 틀어야 돼요. 안 틀면 못 자요. 한 8시간 틀게 되더라고요. 는 엄청 더웠죠. 한 35도 정도 될려나 하는 생각.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많이 못 트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틀었어요. 4-5시간.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공장 가동률도 상승하면서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하루 최대 전력 수요가 89.4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최고치인데 지난해 최대 전력 수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전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전력 예비력은 8.9기가와트로 예측되면서 안정 수준인 10기가와트를 밑돌았습니다. 전력 예비력이 5.5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질 경우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 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했습니다. 2011년과 같은 전력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최대한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의 첫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